기도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다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의 씨로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서 69대에 기름을 부었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땅에 오신 예수님은 로마 정권 유대 교권에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3일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나이다. 이제 십자가 밖에는 다른 거 없사오니 십자가를 치고 주님 오라는 대로 가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해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루 말라. 한 사람 야곱은 창세기에서 출생했지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손자로, 근데 차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순서를 바꿔 가지고 에서를 버리고 동생 야곱을 장자복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당신이 원하면 주는 거예요. 뭐 사람이 가타부타하면 안 된다고요.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는 속아요. 사탄은 하나님 비밀 모르기 때문에 시큰이라고 지옥불 모색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낼 때는 그 야곱 후손들인데 다윗왕국이에요. 솔로몬 성전 육적으로 구약시대에 축복의 민족이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타락해서 용을 따라가요. 애굽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430년. 이제 계시록에 예수님 명령이 다시 연이에요. 그럼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출생했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에 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교회와 종들에게 전하라. 다시 연하라. 이게 마지막 예언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개인적인 생활 또 민족적인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나서 십자가 성리하고 이스라엘을 바꿔치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모순이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제 이방에 갈릴리에서부터 이방 사람을 불러서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참을 원하십니다. 그 마귀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 이 땅에 마귀에 속한 사람은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담 후손들은. 그 예수님께서 저 피로 사서 성령 도장을 찍고 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야 우리 영육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3절을 봅시다. 자, 대저 내가 하나님이 주님 재림할 때 13만 4천 명또 힘부리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구약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로 와서 다시 연시되게 됐어요.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5번에 보면 가라앉은 뜻이 뭐냐면 간조한 땅에 그게 물이 없다, 수분이 없다, 비가 안 왔다, 마음이 사막이다.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줘요. 육신적으로도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잖아요. 영적으로도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못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마귀만 따라가지. 그래서 위의 것을 쳐다봐라. 고로새 3장에 땅의 것은 다 탐심 우상 사탄이니까 예수님 위에서 왔으니 보좌 위에만 쳐다보고 이 성경이 보좌에서 왔으니 성경을 따라가면은 땅에서는 목이 마르다. 피파게 많다.
시험이 많다, 고통이 많다. 그 가난한 자에게 물어주십니다. 마른 땅의 씨 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 마지막 13만 4천 가족들 또 선지국가 유다의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에요. 구약은 다 지나갔고 말씀만 살아남았어요. 그 이 말씀을 이제 동방 역사인데 고레스 역사같이 스룹바벨 역사같이요.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끔 하나님 위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 땅에 태어났으니까 복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니 알만합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를 거역한 자식이요. 하나님을 안 섬겨요. 여러분 과거 생활, 지금 생활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죠? 어제 아침 읽었는데 그 옆에 있어. 옆에 봐요. 43장 21절. 이것은 우리 현재 마음 자세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찬송 부르게 하려 하는데 찬송 안 부르잖아요. 예? 100% 못 부르잖아요. 드문드문 부르잖아. 드문드문.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 밤낮으로 찬송 부르게 되는데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 걸 알려줬어요. 우리 몰랐는데. 보세요.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우리 맞아요? 여러분 에서 아니요? 야곱이요? 그 맞구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를 지적해 주냐며 이렇게 생겨보겠대. 더럽게 생겨보겠대. 응? 어떻게? 너는 나를 부르지 않겠다 그 거예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안 불러. 이 부르는 자식 어땠어요? 응? 자기 마음대로 하고 새 일을 구하고 새 시대까지 가는데 딴짓하고 딴짓. 응?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했으며 하나님이 귀찮다는 거예요. 괴로워.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성경의 복인데 귀찮아. 그 말라기 쭉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 성격이 범패스럽다. 코웃음에 코웃음. 예배를 하고 싶어서 즐겁한 게 아니고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이 껍데기로 속은 막에 꽉 찼고 겉으로만 몸만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다 했거든요. 알만하죠. 그 하나님 제일주 아니야. 내가 제일주야. 내 마음대로 해. 네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볼 때 그래. 우리는 하늘같이 했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이게요.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하여 아니하였거늘 하나님 우리 보고 언제 양잡아 소잡아 예배를 안 써요. 죄를 지니까 안 죽으려면 예배하는 거지. 죄가 없다면 양이 안 죽어도 돼요.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죄를 알려주고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라 가. 그 사람이 목숨 하나 죽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게 짐승 목숨을 갖다 바쳐 소나 양이나 그 하나님이 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아 죄에 빚이 있었으니까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송아지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 안 되니까 독생자가 세상 죄 걸음을 지고 대신 십자가 죽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요, 재물. 독생자 재물이요. 또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예?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택해놨는데 항상 마음이 기쁘지 않아. 걱정스러워. 걱정돼.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이 아니야. 이사 일장에 폐역한 자식이야. 응? 네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죄는 우리가 지는데 죄 짐을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인정하십니까? 안 진 적 없죠? 보통 죄 덩어리죠? 그 하나님이 괴로워. 자식은 자식인데 죄 덩어리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자식이 죄가 없는 게 좋은데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 이거 버릇을 뜯어 고쳐야죠? 버릇을. 예? 우리가 세상에 행신범죄도 잘못하지만은 상강으로도 못 채우잖아. 부모 공경해요, 부모?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냐고요. 못하지? 죄요. 예? 또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껍데기 보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봐요. 우리 마음을 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에 못 서니까 내가 곧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25절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의 그 주권은 죄를 없애는 그 주권 또 복을 주시는 것 인간이 못하는 것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허물을 호탁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식들이 모였는데 참 그 살인강도 모였거든요.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그러면 그 살인강도 죄를 벗겨주면 기쁘죠?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졌으니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100% 서로 변론하자. 그 성경은 변론입니다. 죄를 변론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변론한 것은 십자가 변론입니다. 율법을 땅에 묻어놨다. 그 사도들은 율법과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영혼구원이고 그 요한 사도가 받은 계시록의 변론은 육체구원, 한을 피하는 길, 3대화. 예? 한은 무엇이며, 어디서 일어나며, 피하는 길은 무엇이며, 그걸 가르쳐준 것이 요한 계시록이요. 한은 3대화지요. 피하는 길은 무슨 인으로 피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게 누구한테서요? 스룹바벨 손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어디, 네가 잘했나? 하나님이 잘했나? 한번 얘기해보자. 네 시조가 조상이지요. 조상. 범죄하였고, 아담부터 범죄했어. 솔로몬도 범죄하고, 너의 교사들이, 선생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역해요. 배반. 예? 하나님을 속이고,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종도 무시해요. 예? 알았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왔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3년을 듣고도요 예수님 변론을 이해를 못했어요. 오해 걸려 넘어졌어요. 요한복음 7장 좀 보고 갑시다. 37절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명절 끝날에 외쳤어요. 내가 온 것을 이거 하러 왔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목일까요? 영적으로. 육신에 목마르면 한강물 퍼먹으면 되지. 수돗물. 영적 물은 없어요. 이 땅에요. 누굴까요? 예? 영적 물이 누구요? 예수야. 만세 만세기야. 그런데 걸어다녀.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이 물이 걸어다녀. 그에게 누가 알겠어요? 그 비밀을. 예? 지금 술을 빼면 걸어다녀요. 보여요? 그때 살았다고 예수를 봤을까 몰라요? 봤을 같아? 아무튼 읽어보면 말이에요. 내용 보면은 그때 우리가 살았다면은 나는 유태인이 아닌가? 정말 예수 제자 맞는가? 그것이에요. 자, 38절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그 조건 믿는다. 믿는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했죠. 성경이 증거예요. 응? 잠언 18장 4절 말씀드리죠. 그 배라는 것은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가 성령 생수요. 성령 세례. 예? 예수는 피만 주고 성령이 와야 마음이 천국 오고 기뻐.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은. 응?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라. 이게 무슨 뜻이요? 아직 십자가에 안 죽었다 이 말이요. 십자가 죽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성령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그렇죠?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맞아 맞아 이 예수가 선지자 맞다. 근데 혹은 그 두 단체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랬죠. 이 성경을 들고 다녀도 바보야. 어젯밤에 무슨 설교했어요? 응? 갈릴리 했죠. 갈릴리. 갈릴리 어디요? 갈릴리가 이스라엘이야. 요단강 밑에 갈릴리지. 응?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예수가 큰 빛으로 온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지요. 그럼 갈릴리 가야 돼요? 딴 데 가야 돼요? 갈릴리. 근데 이 사람도 갈릴리를 몰라요.
예수가 갈릴리 전도하는데도 이사구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구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인들 다 몰라요. 그걸 허술하는 거예요. 왜? 눈이 막혀서 못 봐요. 이 학교에서 그걸 보면요. 초막절 일꾼이요. 그 인이요. 하나님 도장, 건세. 그 갈릴리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왜? 유태인들은 갈릴리에서 인사 다녀요. 왜? 개 같다고. 예?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자다가 갈릴리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나하고 왜 말합니까? 했죠? 상종을 안 했어요. 그 갈릴리는 열집한데 버림받은 사람이 이방이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정토기 때문에 아주 고집이 대단해. 예? 여러분도 시시한 사람 인사 안 하죠? 니 잘났다 그래. 유태인이요, 지금? 유태인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흑암이에요. 예? 그러면 인사를 안 할 택이 없잖아. 니도 죄인 개수, 나도 죄인 개수인데, 죄 덩어리인데. 예? 아, 감자가 아마 감자가 싸우면 어떡해? 감자가 둘이 싸우면 어떡해? 둘 다 상하는 거지. 예? 아이고, 참, 뭘 몰라, 한참 모르네. 예? 여러분, 의인 같아요? 케이크 꽉 찼어, 지금. 그 성령을 깨닫는 것은요, 사명에 따라서. 성령이 몫이지. 인간은 성경이 백지, 백지. 성경 봐도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럼 성경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만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 많아. 내가 읽어줘도 못 알아듣는데 혼자 보면 전혀 모르죠. 뭔 말인지. 그 성경은 사람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 갈릴리가 분명히 예수의 복음 출발 1번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 뭘 합니까? 아, 예수가 무슨 뭐 갈릴리에서 나오겠어? 그 옷이 나오는데. 다윗의 집에서 왔니? 다윗의 집에 그 밑에 보세요.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어요. 맞아. 이건 미가 5장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태어나기를 어찌 다녀서 베들레헴 태어나서 우리 구주나신 맞죠? 근데 복음 저들 어디서? 갈릴리에서.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응? 예수가 분명히 마구간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30살에 갈릴리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보 천치야. 지금도 우리 전환이 대롱산 수도에서 왔지요. 예? 64년 9.24 그 예표실에서 공포하고 안수받고 우리 74년 9.24 왔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왔잖아요. 이걸 못 이거 믿으면요 사람 달라져요. 학교에서 믿으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재단에 다니면서도 안 믿어. 이런 사람 같이 예수가 몸으로 와서 성수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갈릴리에서 나왔다. 마시 사람이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성경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사 구장 있죠. 그 성경을 아무나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의사 재단요 못 믿어요. 그 윤차목이는 종말을 가는데 구의사를 안 해요. 그 거기서 다니는 목사님 왔어요. 몇 번 만났어요. 또 앞으로 계속 오겠대요. 내가 그분이 나 만나서 원하시는 소개 들으실 거예요. 많이 깨달았다 해요. 많이 알다 해요. 근데 구의사 많이 목사 구의사가 뭐예요? 구의사가 뭐예요? 물어봐. 안 배웠다 이게 모른다 이게. 여러분 구의사 알아요? 몇 년도 구의사? 다윗 왕이요 구의사. 성경적으로 74년 구의사. 그러면 자 다윗의 시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막 다툼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예수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응? 지금 우리도요. 구의사가 우리 재단 맞다? 아니다. 그렇잖아요. 구의사는 받지 못하지만 아니니까 안 오잖아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 잡혀가지 아무도 안 잡혀. 정말 14일에 잡혀가야 되지. 그만 집어시고요. 자, 하나의 완전성은 축복의 완전성인데요. 자, 이사 44장 4절에요. 축복의 완전성인데 자자손손이 복을 준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이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야곱의 열두 지파인데 축복 지파입니다.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응?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 예수 믿는다. 나는 세일이다. 이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칭호한다. 칭호. 자칭 칭호. 그 다음 6절은요. 예수는 복음인데 두 가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복음에 완전해요. 하나님 완전성은 축복에 완전하고요. 복음에 완전하다고 예언했어요.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하나님 전에 신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도 왜 케이에셋이 다브셋이는 왜 다월론이야? 알라도 신이고, 응? 부처도 신이고, 응? 귀신들에서의 귀신.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하자가 누구뇨? 이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로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창세부터 고해요. 복받아 가라고. 그 성경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 마지막 때, 자, 이 여호와의 증인이 입맞은 자 13-40이고요. 초림의 주님의 증인은 사도들인데 성신이 맞아요. 성신만 오면 천국가는 자격이 있어요. 그 모세 시대는 율법만 갖추면 돼. 율법만 걸머지고 다니면 하나님 백성이요. 예? 그 7대 법이 시대마다 필요해요. 그 법을 따라서 복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마지막 증인은 세일을 증거해야 돼, 세일. 그 세일이 종말론인데, 종말론 하면서도 세일 못하면 요 가짜죠. 예? 가짜요. 우리 주변에 가짜가 많아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한 사람, 수르바벨, 마할살 하스바스, 고레스, 동방독수리, 예? 그 예언서가 다 밝혀졌어요. 예언서, 날짜, 연대까지. 예?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안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은 우리가 전투 강추에 있어서 이 소문이 안 나지만요. 항충이 떠오르면요.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항충이 잡는 것이 하나님 도장이요. 인이요. 지금은 항충이 안 오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45장만 전투에 감춰놨어요. 네? 그 감춰놨는데 서방 사람들 와요. 응? 와서 뭘 하냐면요. 그 환장등계에서 45장 14절 보세요. 응? 이 고레스 역사인데 큰 구원인데 이 순회 역사요. 45장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애굽이 이 세상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애굽에 다 살잖아요. 미역불소 온 세계에 십자가도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니게로 돌아와서 니게가 고랬어요. 수르바벨이요. 구이사제도 온다고요. 니게 속할 것이요. 하나님 예정했어요. 그럼 세계 알곡은 우리 재단의 교인들이요. 기둥들이요. 144,000.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 거짓말 못하죠. 지금은 몰라서 안 따라와. 나타나면 따라와요.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사슬을 건세요. 건세 앞에 꼼짝 못하고 잡혀와. 응? 니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니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고백해요. 야, 하나님은 구이사 하나님이다. 동방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 없다. 그러면 케이에셋이 따보시지.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 그런데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말이 미국 영국 불란서 소리를 하는 말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이다 그랬죠? 그럼 이사 18장에 기호를 두고 나가면 저 강대구 소련에서도 예물 보다 들고 어디로 와요? 시원 어떻겠죠? 사대강 다 와요. 그 소련이 제일 늦게 오지. 예? 그러면은 44장 자 8절에요. 너희는 두로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 이제 말씀 무장하고 이제 초막절에 건세 받고 5개월에 증거하고 올라가는데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인데 가짜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응? 왕국 해가라고. 그 사람들 사탄 단체요. 응? 예수가 십자가의 중이 아니고 말뚝에 죽었대. 말뚝에. 이 사람은 말뚝에 죽든지 십자가 죽든지 죽는데 그걸 뭐 따지냐 그래. 따지 그걸 따져. 응? 그리고 목요일날 예배 드려. 그 사람들 왜? 아니 예배는 부활 예배인데 목요일 부활했어요. 등신아. 응? 그게 마귀는 헛소리하는 게 마귀요. 수목교 목사님도요 헛소리해요. 토요일 하든지 예배를 일요일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틀렸다. 틀렸어. 그런데 토요일만 하나님은 일하려 하거든요. 그 말은 맞는데 어느 날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건 틀렸어요. 아 할례를 아무나 하면 돼. 8일날 해야 되지. 예? 남자가 태어나면 할례를 며칠만 해요. 8일만에 그게 예배일이요. 8일이 축복날이요. 9절 자
하나님은 뭐가 완전하냐? 우상 숭배를 제일 미워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요. 예? 근데 인간이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으면 선악과 먹거든요. 그렇게 우상을 안 따라가려면 이게 지를 꽂혀야 돼요. 뜯어 꽂혀야 돼요. 새 사람. 영혼만 아니라 육체도. 여러분 부페 가면은 눈에 뭐가 보여요? 음식이 보여? 그러면 내 손에 가요 안 가요? 손을 잘라버려야 돼. 어? 그게 탐심이요. 그럼 많이 먹고 나서는 손에 안 가죠? 안 가죠. 욕심을 채웠다 이게. 그게 선악과 먹으면은 이미 죽었다. 그게 선악과 뽑아내면 산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먹으면 25장의 포도주 잔치하면 사망을 없애준다. 그게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은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5절 보면요.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응?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부처로가 만들었어요. 어? 사람 만들었죠? 그 사람이 부처 아버지야. 어? 만들었으니까. 그 부처가 복 못 주는데 부처 만든 아버지도 복 못 주잖아. 귀신은요. 자꾸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귀신이요. 어? 그럼 7대 법에 따라서 지금이 마지막 법, 예언의 법인데 다시 예언인데 다시 할 마음이 없으면요. 사명자가 아닙니다. 떨어진 사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물어봐도 성령이 계신다면 다시요, 다시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거 안 나오면 귀신이요. 네? 사탄이요. 그 말이 많어. 사탄은 말이 많다고요. 떠들어. 성령은 온유 겸손이에요. 네? 그게 살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남 살리는 마음 없으면요. 사탄이요. 우상은 사람 죽인 게 우상이요. 많은 사람 절식하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절에 가면 절하죠. 우리 테이프산 아들은 하룻밤에 3,000번에 3,000번. 그 물이 막 까져서 피가 난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안 돼. 3,000번 절하러. 그 아들이 셋인가 둘인가 한 사람은 중이야. 둘째 아들 중이고 큰아들도 자기 집에 뭐 부처 막 갖다놓고 자기 아버지도 붙여놓고 그 속에 제사 살고 있어. 근데 부처 집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성경도 제대로 못 듣고 막 야단쳐서 성경 보지도 못하고 다 잠자 혼자서 에피소드 듣고 설교 듣는데 혼자서 가끔 한 12시 넘고 1시 2시 넘고 그렇게 은혜가 많이 듣는데 그때 다 잘 때 말씀 드리니까 좋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요. 응? 우상 속에서 지금 은혜 받고 있다고. 19세기 우상이야. 응? 근데 눈에 보이는 우상의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안 보이는 우상. 내 속에 탐심, 욕심, 신경질 하나는 그 우상이요. 그게 뱀이요, 뱀. 뱀이 우상이요.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루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근데 불교가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밖에 신이 없는데, 불교는 부처잖아, 부처. 서가모니. 예?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응?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목수거든 줄을 누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정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인형 사람 형상 여기 관광지 가면 인형이 많지요. 제주도 가도 많고 하루방 돌로 불탄 돌로 인형을 만들어 팔아. 제주도는 하산 폭발로 돌이 다 구멍이 났잖아요. 그 제주도 대문에 가면 할배 우상이 두 개 딱 서 있어 양쪽 있죠? 미신이 미신. 인형을 집에 두면 안 된다. 어린애들은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다 뺏어 감춰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돼. 하나는 싫어하니까. 14절.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칭하여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그 산에 나무 심잖아요.
그 나무 크면은 깎아놓고 복달을 빌어. 그 나무가 얼마나 욕하겠어. 이 등신 같은 거야. 네가 나 심어서 키웠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내보다 더 나빠져.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하목을 삼는 것을 나무 장작해서 밥해 먹잖아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방에 불도 떼고 나무로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사람이 뭐냐? 하나님 다음인데 피조물 앞에서 절하고 뭐 달라고 안 된다.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모세 백성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이끄덩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 보라. 나 외에는 신이 없어. 예? 그런데 마귀가 와서 나도 신이라고 깨워달라고. 예? 그래서 다원론이 우리 한국 KNCC 떠났다고요. WCC가 모든 종교는 구원이 다니까요. 그 신이 하나가 아니고 많다 이게. 그 백성대학교 총장이 신문에 났어요. WCC에서 다원론을 말하다 가는데 내가 2년을 연구해 봤더니 참 연구도 되게 할 게 없는가. 그 무슨 일이 5분만 빼는데 다원론이 아니고 포용주의더라. 뭔 말이요? 참 그 개효란 말이요. 개사요. 예수는 사랑이잖아. 그 부처도 안 와주고 알라도 안 와주고 마귀도 안 와준다는 거야. 그게 포용주의란 말이요. 그 맞습니까? 그 사람 죽이는 거짓말이요. 대학교 총장이 그 학교 학생들 다 그 사상 봤잖아요. 벼슬대학교 한국 신학교 중에 1등 신학교. 그런데 허술하게 앉았다고요.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한 건요. 솔로몬 복한 솔로몬. 솔로몬을 복한 말이요. 솔로몬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뭘 달라했어요? 지혜만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만 주면 됐을 텐데 부귀 양아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봐요. 솔로몬 타락. 열왕기상 11장. 자,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타락인데 1절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왜 그랬을까요? 선하가 탐심이야. 정욕이야. 고 모압과 암몬의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전 세계적이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으로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이방 혼인하지 마. 저희로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이 신 귀신 하소서니 하소서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게 죽음이요. 하나님만 연애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담 해와같이 뱀을 사랑했다. 그래서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 60살 죽었어요. 20살에 왕돼서 40년 하고 60에 죽었어요. 60이 요새 애지 무슨 늙었어 늙기는. 예? 나 80인데 60살 먹어 늙었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 하여튼 나이 많아. 솔로몬이가 부귀향을 누렸는데 아버지하고 달라. 그걸 보세요.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쟤는 저도.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버렸어. 한수 떴어. 왜요? 마귀가 극선을 부려서 사람을 못 이겨. 지금 WCC 개인세션요. 완전히 마귀 편이요. 마귀가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도 수류뼈 하나만 남았어. 그래. 제일 큰 과거 제일 작은 과 싸운 것이 수류뼈의 지약 강성이요. 우리는 제일 적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적은 기교. 큰 것이죠. 그래 만들어 놨다고요. 자, 5절 보세요. 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솔로몬이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게 고의가 아니에요. 솔로몬이가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 예, 막걸리 먹으면 헛소리 안 해. 술이 이겼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귀신이 왕의 머리 속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이겨서 솔로몬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지금 기독교가요 왜 협상하냐. 귀신이 끌고 가 귀신이. 그래서 이사야 고장 16절 뭐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를 반 자가 멸망받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 하와가 뱀 따라갔죠. 뱀의 말이 강해. 힘이 세. 그 따라갔어. 그 죽었어. 그 모세 총에도 가나안 보지 가야 되는데 강자 나와서 애굽 다시 들어갔어. 다 죽었어. 두 명과 같았고요. 그 지금도 두 증인만 남아. 두 증인. 근데 하나님 붙들어줘야 되지.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이 택해서 붙들어줘야 하지. 인간은 못 따라가. 솔로몬도 인간인데 못 따라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제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이족. 이족은 다른 민족. 이방 민족. 그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한 등불 남겨줬어요. 13절에 보면요. 13절에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단정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신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허락받은 마귀를 못 이겼어요.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 무슨 지파가요? 유다 지파요. 그 열 지파를 버리고 그때 이방이 된 거예요. 갈릴리 이방이 된 거예요. 그때 주전 천년에 그 예수님 천년회 와서 이방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해 해결하. 알았어요? 그 율법은 사람을 죽여도 예수는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 좋아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지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다가 뱀한테 끌려갔다고요. 그게 구약시대요. 그런데 이게 7.8교인 잠언 24장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요. 그 아담부터 예수까지는 7번 넘어지시래요. 그런데 예수가 8번째 이렇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례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본문 가봅시다. 몇 절 읽었죠? 15절 16절 봅시다.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부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곤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곳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예? 이거 미쳤죠? 어떻게 나무가 신이야? 나를 구원하라 하는 거다. 바꿔만 하면은 다불시신은 우리 신이야. 바벨론이 신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응? 구약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깎아놓고 우상 숭배해서 신약은 반대로 안 보이는 우상에서 탐심 우상 마음의 우상.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의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 그게 오늘 인간들이 자기 해늘이를 해결하네요. 잘못을 못 깨다 다 잘한 줄 알아 착각해. 그는 죄를 먹고 죄는 취향이거든요. 미혹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 성기면서도 모른다 이게 모른다. 자 WCC 하면서도 모른다 이게. KNCC 9개 교단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순복의 목사님이 주일 새벽에 꼭 설교해요. 순복음 시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KNCC 이원장이야.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솔로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그럼 우리 여기 고레스 제단 스룹바벨 제단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단인데 이거 예언해야 돼요. 다시 예언. 응? 오늘 예언서를 교회는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사명이 아니에요. 사도는 된 것만 전하면 돼. 십자가만 전하면 사명이 끝나. 근데 선지는 그 십자가 필요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다 고해야 주님 데려간다고 진과 맞춰요.
22절 내가 네 허물을 자 아담의 범죄 허물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미 죄 없어졌어요. 도말 획득했죠. 예수가 가져갔어요. 그거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응? 이기고 또 이겨 두 번 해야 되는데 변론을 두 번 해야 돼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 응? 그게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하루에 죄악을 취한다. 그 순서가요. 이 죄를 벗기는 순서가 영혼의 죄는 십자가로 이루어졌고요. 다 이루었고요. 육체의 죄는 세일을 구하는 사람만 벗겨줘요. 그 구하게 안 할게요. 응? 안 하면 아담아 죽어야 돼. 구하면은 지금 마침부터 데려간다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야곱이 죄를 벗겼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응? 아, 1장에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탄식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독생자 보내서 죄를 벗겨놓고는 이렇게 합니다. 하늘아 노래하라. 그 하늘이 하나님 아래는 슬퍼하죠. 하나님 또 노래하시네요. 내가 내 새끼들 구원했잖아. 내가 사랑이 많아서. 알았어요? 그렇게 이사야서는 큰 구원인데 사랑의 책이요. 땅에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에서요? 에서요? 야곱 에서는 안 돼. 야곱만 구속했어. 근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하셔. 용서 위로하셨다. 위로. 구속은 뭐예요? 조심을 줬다 그냥. 자격에서 준 게 아니고 응? 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잡고 죽고 싶다. 그래서 줬다. 그 마귀가 하나님 그 사람 죄 덩어리인데 왜 사랑 줍니까? 내 자식아 내 거 내준대니 이게 컨셉에 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이 많다면 객가가다가 노숙자 뭐 100만원 더 주면요 옆에 사람이 나도 좀 줘 싫어 내 거 내준대니 이거 그렇지 그렇게 해줘 내 걸 내주고 싶어 주는데 이거 컨셉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야곱만 준단 말이에요. 애서는 안 주고 그 애서 들어와서 나도 좀 주세요. 너는 갈로 바꿨지요. 그렇게 복은 하나님 줘서 받지 인간이 자기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되게 못생겼는데도 복을 주면 편하거든. 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 같은 말씀이 43장 21절이죠. 우리 성도는 목적이 뭐냐? 찬송이요. 하나님 찬송해야 돼. 응? 네 구속자요. 자, 하나님은 종을 완전하게 쓰신다고 예언했어요. 종을. 그 종이 누구냐? 고레스요.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3일째 홀로 하늘을 폈으며 창세기 1장에서 궁창이 있으라 했죠.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는 뱀이죠. 뱀.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그 뱀 따라가면요. 공동문제가 옵니다. 예? 점치는 자를 이 점은 거짓 선지점이 거짓말 미치게 하며 지금은 5개월 안 왔어요. 목사들이 안 미쳤어요. 5개월이면요. 목사가 미쳐요. 점치다가 거짓말하다가 그래서 함축에 잡아가는 거예요. 꼼짝을 잡혀갑니다. 이 사실 몰라요. 목사님들이 세일을 몰라요. 아, 윤차부도 세일을 모르더라니까요. 동반하는 사람도. 내가 들어보려고 두문두문 들어보거든요. 만날 율법 은혜 변론 바울이 했던 걸 또 하고 그게 종말론이요? 은혜 변론이지. 그러면은 종말은 육아 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걸 밝혀야 된다 그 말이요. 예? 천국 복음은 예수님 것을 베드로에게 줬다. 베드로에게 왜 줬느냐? 네 백성 살리라. 그 다음은 바울을 불러서 야 넌 사울인데 바울 해가지고 전 세계에 십자가 도전하라고. 그걸 어디 가면 끝납니까? 통만 닦으면 끝난다. 이렇게 시작이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가 갈릴리에서 제단을 모아가지고 3년 길러서 오순절 성신 줘가지고 가서 전해. 어디 가면 끝나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그때 끝난다.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영원한 복음 가져야 되는. 그 영원한 복음은 누가 서르다메리가 언제 구의사에서 74년도 구의사에서 왜 교회와 종들에게 재림주 만나라고. 그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걸 안 한다 이게요. 기마보기도 안 하고 문제선이도 은차별이도 다 안 해요. 악성보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명이. 하나님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예? 한 사람 보내. 예? 근데 지금은 감춰져서 못 봐요. 안 보여줘.
그래서 원수가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보여준다니까요. 그 사람 누군데 이름이 고래서 해서 보세요. 자, 점치는 자를 지, 자, 점, 점, 점치는 자를 미치하고 미쳐버려.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이 세상 지혜자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종 있죠? 예수님 편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이요.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모략이죠? 모략은 감춰진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깬데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예루살렘이 70년 무너졌죠? 그러면 수르바벨 돌아간다. 수르바벨이가 총독이 돌아가 성전지요.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이게 이제 성과 건축이요.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복구는 뭐요? 무너져서 다시 지어야 돼.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한 이렇게 고레스 나왔죠? 이 파사방이요. 근데 그때 없었어, 이 사람. 이사 예언하고 200년 후에 태어나요. 예? 이사는 750년 때 예언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500살 팔려야겠다. 예? 그게 종말을 앞에서 한다, 이 말이요. 우리는 2700년 후에 여기 제단이 세워졌다. 그게 우리가 진짜 고레스라고. 왜? 구약은 포맨이거든. 보여주는 거. 우리는 이면이기 때문에 어느 고레스가 누구냐면요. 하나님 입맛의 사람이 고레스예요. 학께서. 예? 이 고레스는 하나님 목자요. 종이요. 그래서 베사산 목자라 그랬어. 우리는 74년도, 이 재단 짓어놓고 유신 2년에 75년도 머리털 내놓으니 태산이 평지됐어. 그래서 소련이 망했어, 75년도. 그것이 이사야 36장 7장에 히스기야 14년이 바로 61년 군생에서 15도 하면요. 75년도가 딱 떨어져. 뭐 너무 연대가 날짜가 확실한 거요. 근데 다 믿으면 안 돼. 대표 하나요. 대표 하나요. 그 삼구원자예요. 중앙재단에. 예? 그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 기둥의 사명이야. 아, 피곤해 못한다 간다고 간때려까 가면 부러진다 이제. 이 재단을 하나님이 성겨서 복 받으라고 입맞아 권한대.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 그냥 똑같아. 하나님이 살아계 신인데 그냥 두지 않지. 예? 그래서 야단쳐서 데려오지. 그 고레스가 영문도 모르고 남았어요, 사람은요. 한 이방왕도 들었었잖아요. 바벨론 70년 끝날 때.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예? 그 구약음의 포면이 이렇게 그림 잡고 우리는 진짜 목자지. 예?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 모든 기쁨이요. 그 성경 성취라. 예언이 다 이루어져. 새 시대.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이 중건은 13사서 수차는 거. 그럼 새 시대 회복되는 거. 성전에 대한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워미 되리라 하는 자는 이 기초. 그래서 서가라 4장에 지대놓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 마친다. 그러면 구의사 시대죠? 구의사 학교에서. 그 74년 구의사에서 정월 24일까지 끝난다. 세일의 큰 전쟁에서. 너무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이걸 오늘까지 아무도 말 못했어요. 우리만 하고 있지. 왜? 때가 안 돼서. 그 예표도 이걸 못했어요. 그 순위학, 성경은요, 각자 다 분담이 있어요. 자기 분담에 해야 되지. 남의 사명 건드리면 죄가 돼요. 알았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갈 길만 갔어. 천년을 펴놨지. 그러다 9장에 빛을 비쳤지. 그러다 60일째 은혜 때 응답하고 은혜 때 책을 읽고 덮어버리지. 심판날 또말안 해. 근데 제일 힘들 그거 해야 되거든요. 바울사도도 이사 49장 8절에 은혜 때 응답했다. 구원에 또 왔다. 근데 그 뒤에 장차 땅을 상속한 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 절도 은혜 시대 예언 있고 하나 시대 예언 있다. 그두개 붙이면 하나인데 사명이 다르니까 바울의 사명 수르바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바울은 씨 뿌리고 수르바벨은 추수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 좀 합시다. 15장 그럽시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때를 몰아낸 동방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선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대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김대현, 김재선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히 하신 아버지 약속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죄짐을 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큰 구원을 그저 얻게 됐나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죽었었는데 예수 피로 사서 자녀 건세 주시고 피로 산 맛을 먹여서 또 변화체 만들어 주시고 영생 복락을 같이 살자고 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길도 없고 보답할 길도 없나이다. 이제 남은 여생을 따라갈 것밖에 없사오니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서 잔소리 말고 뒤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뱀의 말 듣지 말고 예수님 음성만 듣고 은혜가 충만하고 피곤하지만은 재산도 안식을 기업으로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정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몸에도 가정에도 하늘의 복을 채워서 일명에 되게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